않습니까? 아, 이 자리가 그래도 뭐 복근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아, 1등이 많이 나오고 이 집이 명당 자리구나 하는 그런 이름이 닉네임이 붙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 복근이 1등이 한 7번 정도 오버로 나왔고 2등이 한 35번 정도 나왔는데 그 저기 한 그때 뭐 스님이 한 분 우리 가게 오셔가지고 복근을 사시면 아, 이 자리가 참 안 파시는 게 좋겠다. 혹시 이제 이 건물이 왜 그러십니까? 이러니까 여기는 저 동빈다리 다리가 저 바다 연결만 다리 동빈다리가 낮았고 서산 터널이 뚫혔어. 여기는 그래도 이어서 일직선 건너편에 우리은행 은행이 금융권이 자리 잡고 옛날에 한은행인데 오랫동안 은행이 있었거든. 이 자리는 뭔가 명당 자리로서 할 만하다. 그런 스님이 그 저는 이제 그냥 듣고만 있었어. 그 여니까 소리가 띵동나 이 당첨금을 축하합니다. 내가 1등 당첨됐었습니다. 떠는 게라. 아이고 손님이 1등 되셨네.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게에서 복권을 샀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. 내가 여니까 아 그리고 돈은 수령은 언제 가십니까? 이제 집사람이 물으니까 한 일주일 후에 올라가겠다. 아 그러면은 내가 꼭 이 집에 선물을 하나. 그래 내가 이 집부터 1등이 또 됐으니까. 그것도 자동입니다, 자동. 기계가 번호를 만들어줬는 게 있대. 그래가지고 선물을 꼭 하나 해야 되겠다. 내가 일주일 후에 뭐, 라면 박스, 옛날 그때 삼양라면 한 50개짜리 그런 라면 박스에 뭐 하나 물건이 도착했어.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한우 고기 1등심 완지 한 박스가 그 안에 또 하고 영덕 대게 한 30, 한 160만원치 1등 등심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성의를 그래 베푸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. 한편은 뭐 1등 되고 축하도 드리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1등이 됐으니까 꿈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? 또 집사람이 물으니까 아니 뭐 1등 됐으니까 뭐 꿈 이야기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바다에 맞았는데 거북이 등을 타고 나온 사람이라. 하, 그래 그 꿈이 자기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아 내가 언젠가는 복권이 되겠다는 그거를 가지고 계속 사가 왔죠. 그래가 우리 가게 이제 한 달 후에 당첨이 됐는데 꿈이 좋으니까 자기는 생각에 내가 이 복권이 언젠가는 한 번은 당장 어떤 사람들은 다 복권을 사러 오신 분은 다 그럽니다. 오늘 꿈을 어쩐지 꿈을 참 잘 꿨는데 혹시나 당선될까 싶어서 사러 왔다. 그날 꿈을 꾸고 당일날 당첨되는 건 거의 드뭅니다. 이 꿈은 물론 좋아서 그걸 하지만 그걸 쭉쭉쭉 진짜 좋은 꿈은 아 그분 당첨 1등 되시면 쭉쭉 사가 와야 돼. 막 금액적으로 많이 사는 것보다 뭐 한 장이 아니면 두 장 사든지 그 기분 그렇게 해서 그분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오랫동안 살고 있었으니까 오는 분들의 이제 가교 역할 어떤 데 어떤 데 포항이 어떤 데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걸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 잘 좀 안내하고 좀 오시는 분에 대해서 뭐 친절을 하고 우리 포항을 산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포항을 좀 더 좀 아름답고 복권이 많이 당첨자가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